앞서 아이언샷들이 좀 우측으로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박민지예요. 이번에는 좀 당겨졌습니다. 아,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예. 저렇게 왼쪽의 페널티 구역이 아주 신경이 쓰이는데요. 박민지 선수의 볼이 페널티 구역으로 갔군요. 네, 그래서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들어간 지점 그 페널티 구역 선에서 기점을 잡고 두 네. 클럽 이내에 드롭을 하겠는데요. 경사가 네, 저렇게 두번 떨어뜨리고 공이 굴러 내려가면 그 떨어진 지점에 플레이스를 할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노려봤죠?